조심해야 되는 띠로 뽑으신 우리 원숭이띠 분들 있잖아요. 네네. 또 우리 원숭이띠 분들을 또 선생님 또 나이대별로 네. 신점으로 또 하나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일러주신다 하셔서 네. 나이대별로 좀 여쭤볼게요. 네. 우리 이제 30세 되시는 우리 원숭이띠 분들 네. 신축년에 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좋을까요? 자, 이 양반들은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. 아, 물러나지 내가 목표를 하나 잡았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요. 거기에 또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물러나게 되면 실패작이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밀고 가라. 그러다 보면 네.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하는 일이 있거나 구상하는 일이 있는데 네. 그걸 주변에서 야 너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 말 듣지 말고 그냥 직진해야 됩니다. 그러면 좀 좋을까요? 결과?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게 되면 실패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오, 좋은 말씀이시네요. 그 다음 이제 42세 되시는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또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? 네, 42세는요 올해 원래 상복을 입으라는 사주예요. 아, 네. 네, 부모가 돌아가시든 누가 돌아가시든 이런 상복을 입으라는 그런 사주가 뒤에 안 좋은 운이 따라 붙었는데 그래도 문마가 될 겁니다. 문마가 되는데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해도 얕게 해야 돼요. 대인관계를 좀 많이 포섭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잘해라. 잘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내 편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.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형국도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54세 되시는 원숭이띠, 54세라는 나이가 되게 중요한 또 나이잖아요. 네네. 54세는 좀 나대는 게 많아요. 또 나대지 좀 봐라. 나대지 좀 봐라. 좀 한량대감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려도 자기는 지 멋대로 가는 그런 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집이 세요. 고집이 세는데 올해 조심할 거는 인간으로서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.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한테 다 귀엽게 보고 이쁘게 다 봐서 내 편을 만들어 놓고요. 적을 만들지 마. 남한테 적을 만들면 결론은 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너무 자기 고집대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주변 사람 말도 좀 듣고 해야지 이별수라든지 이혼수라든지 그런 게 좀 그렇죠. 줄어들 수 있다. 그렇죠. 이게 사람을 포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66세 되시는 우리 원숭이띠 분들 네네. 또 어떤 분 조심해야 될지. 네, 61세 원숭이띠들은 항상 좀 슬퍼요. 원래 살아온 게 많이 슬퍼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책을 많이 하는 사주입니다. 그러나 올해는 이제 신축년에는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문서도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마라. 모든 돈 이런 걸 너무 과하게 투자하다 보면 실패를 볼 수가 있고요. 망가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원숭이띠 분들도 또 조심해야 되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을 또 막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죠? 원숭이띠들은 신줄이 좀 세요. 우리 같은 이런 신명줄이 굉장히 센데 뭘 매사를 하기 전에 가서 좀 물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조그맣게라도 그 액을 막아놓으면서 가면 대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.